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 메타버스 실용창작 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실도 아닌 가상도 아닌 이곳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장치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양발을 발가락 쪽으로 힘을 가하면 앞으로 전진, 양발 모두 뒤꿈치에 무게를 실으면 후진, 발끝을 왼쪽으로 향하면 좌회전, 오른쪽으로 하면 우회전합니다. 어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양발을 바깥쪽으로 벌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양손에는 컨트롤러를 쥐고 있습니다. 검지를 이용해서는 버튼을 누를 수 있으며 중지를 이용해서는 무엇인 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놓인 거대한 바위를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를 이용해서 바닥에 깔린 잔해를 해치우면서 사고로 널브러진 사람들을 들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참사는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 그것은 죽음의 평범함, 그리고 아무데서나 드러나는 갑작성일 것이다. 죽음은 위험한 공장이나 광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죽음은 즐겁고 흥겨운, 어둡고 우울한 것이라고는 일치 없을 것 같은 축제거리 한복판에서 불쑥 고개를 들이밀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야말로 무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걷어간다. 출근길에 난데없는 폭격을 당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죽음, 수많은 붕괴와 인재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죽음, 이런 무의미한 떼죽음을 보고 나면 사람은 일종의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든 아등바등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려내며 서로 목에 핏대를 세우지만, 그리고 이 잿빛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을 얻으려고 축제날에 해방을 찾고 술에 취하지만, 죽음은 무심한 표정으로 다가와 어떻게든 행복과 의미를 추구하던 우리의 삶을 쓰레기처럼 짓밟아버린다. 이런 죽음을 생각하면 무기력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 모두의 세계는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들과 운이 좋지 않아 죽어버린 사람들, 이 둘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한다. 작품에서 관객은 사고가 일어난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세워보며 작품은 관객을 그 비극의 현장으로 데리고 간다. 작품을 통해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을 겪거나 사고를 겪은 당사자가 되어 훼손되고 무기력해진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를 떠올릴 것이다.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감으로써 배우고 가르치고 노래함으로써 우리가 잘못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새로운 대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켜야만 한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움켜쥘 수 있기를. 시작했던 자리로 돌아와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10월 20일.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던 16번 시내버스가 안타깝게도 끝내 뒤집히면서 20m 아래 흉한 몰골로 맺어있던 장판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등교하던 무학여 중고 학생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들은 휠처럼 구겨진 이 버스 안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숨진 채 구조대원들에 의해 물려나왔습니다. 반면에 무너지는 상황과 거의 같은 기울 위로 떨어졌던 승합차 탑승자 선호는 가벼운 경상만 입어 일순간 생과 사의 갈림길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걱정들 했는데도 기어이 오늘 성수대교 붕괴 참사를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경위대는 네, 생때 같은 3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그 붕괴 현장입니다. 저희 MBC 특별 스튜디오 세상 불평불만 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이야기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삶의 고통을 견디는 굳건한 의지, 이빨과 깨물은 저항 정도는 허용해줬지만 요즘에는 그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요새 떠도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고통조차 우시며 견뎌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직 개인에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국가와 개인,
저항할 수 없는 개인, 무기력한 개인.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간다. 또 한 사회의 구성원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한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성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원하는 삶을 실현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율성과 합리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선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불길한 징후들은 포착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급변하는 한국 현대사회에 살면서 나와 타인을 지속적으로 분리하는 데 연습이 되어왔고, 이러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은 슬픔에 울다 지친 수연 양의 아버지는 당국의 무관심이 부른 어이없는 참사에 끝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올 수 없다고 장담 못해요. 미리미리 방지를 해줬으면 일이 없잖아요. 세월이 가면 참사는 잊혀지겠지만 오늘 사고가 남긴 교훈은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세상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이야기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삶의 고통을 견디는 굳건한 의지, 이빨과 깨물은 저항 정도는 허용해줬지만 요즘에는 그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요새 떠도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고통조차 웃으며 견뎌야 합니다. 아니, 애초에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직 개인에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국가와 개인, 저항할 수 없는 개인, 무기력한 개인.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또 한 사회의 구성원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추구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자유로운 선택과 자율성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원하는 삶을 실현하고자 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율성과 합리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선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불길한 징후들은 포착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급변하는 한국 현대사회에 살면서 나와 타인을 지속적으로 분리하는 데 연습이 되어왔고, 이러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은 슬픔에 울다 지친 수연 양의 아버지는 당국의 무관심이 부른 어이없는 참사에 끝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올 수 없다고 장담 못해요. 미리미리 방지를 해줬으면 일이 없잖아요. 세월이 가면 참사는 잊혀지겠지만 오늘 사고가 남긴 교훈은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세상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말하는 이야기들로 차고.